와 진짜 대박. 라이미 라이미.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피원하모니 분들이 저희 채널에 두 번째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놀러 오셨는데 두리안을 대접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분들 얼굴을 못 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시 방문을 해주시게 됐는지. 저도 영상 봤는데 네. 너무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되게 웃기게도 나오고 반응도 되게 좋고 맞아요. 댓글도 되게 웃긴 것도 많았어가지고 두리안 맛있었어요. 두리안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군요. 지난번에는 말레이시아 음식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틱톡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수.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피어나모니 분들 틱톡 계정 있는데 팔로워가 220만으로 완전 인기 틱톡커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다. 스타가 두 명 있어요. 기호랑 소울이가 살짝 스타이고 조회수가 잘 나오죠. 두 명이 지금. 첫 번째는 좀 말레이시아의 소울을 좀 느껴볼 수 있는 틱톡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뭔지 알아 이거. 이게 틱톡 바이브예요. 알죠? 저는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바이브?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이번 앨범 맞춰가지고 새로 머리 염색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머리 컬러는 진짜 완전 틱톡커 그 자체. 천장 선풍기에 달려서 이렇게 하는. 맞아요 맞아요. 오. 아 근데 되게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줄로 막 핸드폰 막 뭐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빠르면 또 안 되니까. 이 영상이 유명해진 이유가 그 비하인드 영상 때문인데 바로 진짜요? 네,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뭐야?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대박. 손으로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랑했어요? 대단하시다. 틱톡에 열정이 넘치시네. 이런 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촬영 기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죠. 네, 노래는 좀 어떠세요? 좀 중독성 있으신가요? 노래가 약간 되게 리듬 타게 되는 노래인데 약간 살짝 그냥 뭔지 알겠어. 되게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많이 움직이 살짝. 약간 은은하게. 절대 신나면 안 돼요. 이 노래 원작자가 한 또 챌린지가 또 다른 챌린지가 있거든요. 아이고 되게 유연하시네. 와우. 이거 소울이 잘 나도 그 생각했어. 네, 소울이는 그냥 냅다 놓을 수 있습니다. 없는 멤버라서 지금. 아니 진짜. 아 진짜로 진짜 가네. 쉽게 해요.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저 학교에서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소개해드릴 틱톡은 5월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명절이었어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설날 같은 라야라고 하는데 그 라야 기간에 유행했던 틱톡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통 의상. That was clean. 이게 전통 의상 같은 건가요? 맞아요. 좋아요. 멋있어요. 말레이시아 전통 의상 처음 보시죠? 네. 네. 바지가 특이하다. 바지인 거. 그러니까 뭐라 스커트라 해야 되나 저걸? 바주 물라야라고 하는데 상하이에 같은 색으로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쌈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두르는 그런 느낌의 의상이었습니다.
What you call 아? an icon living? Start a record label, Misfits just did it. 멋있다. 멋있다.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있어, 같이 뭉쳐 있으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가족끼리는 옷 색깔을 또 다 맞춰요. Start a record label, Misfits just did it. 아 그러네, 색깔 다 맞추네. 좋다, 좋다. 무대 의상 같아요. 저희도 색깔을 이렇게 맞춰서 입으니까. 근데 조금씩 디테일은 다르게. 디테일은 다르면서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Scratch that, bring it back. 내 옆에선.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 이거 두르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냥 냅다 돌돌 감았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 노래는 들어봤어요. 웬만하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보네요. 이건 말레이시아 게 아니거든요. 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거를 보시면서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 선글라스예요? 중간에 연결고리? 선글라스. 이게 그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문화적인. 저거 아무리 봐도 선글라스 같은데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광고일 수도 있어요. 선글라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이거. 가까이 가지 않았어. 안 만졌어요. 오, 그치. 맞아요. 할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댓글에 할랄 모드 온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 있는. 저희 옛날에 연원생 때 막 교육할 때도 그렇게 막 팬미팅을 하다가도. 그냥 뭐 터치가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배웠고. 되게 좋은 소속사다 여기. 그런 네. 것도 알려줘요? FNC. Yeah.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진짜 모를 수가 없는 아이돌이 모르면 안 되는 챌린지. 우결에 짱 예쁘다 같이 놀래? 예쁜 애가 좋아 우결에 전개 속 마셔 쉽게 뿌리 예 뿌리 지웅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어떠세요 이거? 솔직히 오래 걸려요. 좀 부끄러워요. 아니 왜 눈을 질끈 감으시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기호가 생각나서. 기호가 이거를 하루 종일 불러요. 진짜. 아니 진짜 얘는 뭐? 이따가 한마디 해야겠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이 노래 불러?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되게 많이 불렀었어요. 요즘 아예. 이거를 말레이어 버전으로 만든 분이 계세요. Garu, but let's make it in Kelantan version. Metong, come not my boo, not mine. Dok, saya suka metong come, metong. Saya suka minum. Go ye blacke, oh yeah, blacke. 멋있는데? 오 마지막이 좋았어요. 블랙해. 저 원곡보다 좋은데요? 그래요? 네. 약간 이건 킹 받지 않아? 이건 맞아. 멋있는데? 이건 뭔가 플로우가 있어. 맞아. 되게 아예 다르네요. 그 갸르라는 단어가 아예 뭐라고 없어졌어요. 뭐라고 하셨죠? 가사를 따로 또 준비를 했어요. 야 이게 네 거다. 정서 맞추자. 하기 싫어서 그러신 거 절대 아니죠? 아예 목소리가 똑같아요. 이분이랑. 지웅이 이런 거 너무 잘하죠. 그렇구나. 못하는 게 없으시다. 아니, 이제 들어보니까 만능이에요. 만능이에요. 원래 수식어가 만능 다람쥐예요. 갸루, but let's make it in Kelantan version. 메토 조맨 나만부 낙마인다 세수가 맥조맨 메토 사여수가 미눔 고양 블락간 고양 블락간 블락간. 어렵네요 근데. 처음으로는 어려운데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를. 지훈이가 이 언어 감각이 좋아요. 진짜. 다음 네. 챌린지도 아마 태어났을 때 기훈님은 왠지 아실 것 같아요. 왜 매네? 아 역시 딱 아시네. But I'm here right now. Uh-oh. 저희 노래 되게 좋아요. 말레이시아의 댄서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이브가 다른지. 에이. 아 다르네. 에이 에이 one two and three four. 에이 오 되게 잘 추신다. 너무 잘 추시는데? 확실히 느낌 다르네요. 느낌 다르죠. 네. 멋있네요. 남자분 의상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그래요? 네. 피어나모니의 댄서로서. 여기에는 내가 안 밀리지. 출격 메인 댄서. 오케이. 이런 거는 기호 형이 잘해요. 아니 저는 일부러 전신을 셔틀로 안 찍어요. 각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찍으면 잘 쳐 보이기 힘들거든요. 입 앞에 있는 분들 보시면 여기 잘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분들 전신 되게 자신감 있다는 말이죠. 전문가, 아 제가 배워간다. 네. 틱톡을. 말레이시아에도 사실 K컬처가 되게 열풍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패러디한 영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나가지 그치? 지나가야지. 맞아 이런 장면 꼭 있어. 진짜 오시는데? 잘 찍어. 분석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요? 이러다가 지나가려 하는데 차를 세우고 이제 뛰어가는 또 이제 그런 장면까지 나와줘야죠. 드라마 과몰입하시는 분 있으세요? 태호요. 여기 계세요. 아 과몰입남 혼자 방에서 맞아요. 눈물을 똑똑 떨어뜨리고 아, 진짜로? 네. 보면서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인정 안 했죠. 맞아요. 관련된 패러디도 하나 준비했어요. Alright, ladies. Tomorrow is the concert, and show me what you got. 와, 나 춤 처음 배울 때 같다. Can you say tomorrow concert? 근데 이 중간에 두 분은 리듬을 좀 타시는 것 같은데? 아 그나마 괜찮다. 네. 처음에 춤 배울 때 좀 어려우셨던 분도 계세요? 처음은 다 어렵죠. 저는 웨이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웨이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 타고난 타고난 재능이죠. 아니 타고났나 봐요. 계속 그런가? 첫 번째 영상은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생각을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지 않아? 절대 안 떠나 한 번만 줘 나 너만 봐 너와 함께 노래 한 편 뚝딱 나왔어. 나는 나갈 준비를 하는데 입을 만한 옷은 없고 그래서 찾아보는데 이 옷이 마음에 들어서 하트. 아니야 사랑하는데 약간 말할 수 없어. 약간 망설여져.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삐진 듯한 느낌이 조금 나오는데 하지만 널 사랑해. 그럼 처음에 그 화난 이모티콘이 나왔거든. 이건 좀 집중하면 의미를 좀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시간이야 나. 이제 널 볼 시간이야. 너를 보러 갈 시간이 됐어. 약간 약속한 시간이 됐어. 아닌가?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거 같다. 이거랑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 수줍은? 나한테 윙크했잖아, 나 보면서. 착각하게 하지 말라고. 추측 불가입니다. 그러면은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 완전 사랑이네. 오케이. 이게 수백 번 봐도 수백 번 봐도 알고 보니까 잘했네. 아 수백 번 당신을 봐도 저런 프리티코 좋은데? 프리티코. 근데 이게 가사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불러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 못 읽어요. 나 한 거 이렇게 빨리 못 읽어. 영어로 한 거 읽어보니까 개념이 살짝 다르지 않아요? 아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이렇게 발음했을 것 같은데 발음이 살짝 다르더라고. 오케이!
Hanya cinta pandangan pertama Tetapi cinta takkan berubah Sejuta kali memandang kamu Ku tetap jatuh cinta setiap waktu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저희 잘하셨습니다 Yeah. 오프닝 때부터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7월 20일에 컴백을 앞두고 계신다고 yeah. 이제 저희 새로운 이제 시리즈 시작했어요 하모니 시리즈요 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완전 지로 상태에서 비욘언니 개성과 색깔, 조화로움을 이 신세계에서 어떻게 나갈 건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콘텐츠 주제가 틱톡 리액션인데 한국에서 앞으로 되게 유행할 틱톡을 저한테 가르쳐 주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네. 허리 쪽에 손을 두시고 가슴에 두시고 This is my 몸을 살짝 틀고 이쪽 갈 때 둥글게 둥글게 세모 만들어서 하나 둘 리듬 타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렇죠 몸이 오 웬 오 오 웬 오 웬 웬 왼쪽 하리고 뽕 뽕 하고 돌리고 뽕 뽕 뚱뚱뚱 뚱뚱뚱 네네네네네 맞아요 지금 잘하셨어요 지금 딱 맞게 하셨어요 다리는 뭐예요? 갑자기 욕심이 5, 6, 7, 8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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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는 다리는 제가 깔끔하게 포기하고 상체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블라이미 채널에 방문을 해주셔서 틱톡 리액션까지 해보셨는데 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두리안을 먹어보면서 이제 말레이시안 컬처를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했다면 이번에는 네. 두 걸음이나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냥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외국 분들께서 한국에 오면은 이제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한복도 입어보고 이러는데 저희도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번 전통 의상도 입어보고 좀 더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자 아까 보시면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거 저 마음에 들었어요. 가면 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컴백하실 때 재밌는 말레이시아 문화 체험을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다음에 네. 꼭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Anything you wanna be a yes man, man, man. Only saying yes, yeah, yeah, yeah. 네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선 전부 best, yeah, yeah, yeah. Baby, 'cause 나는 네 편, 너도 내 편.